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뭘할 거냐? 금닥터가 처음으로 하는 언박싱. 장기기증 언박싱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연애 영상 썰풀면서 장기기증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댓글에, 형, 뭐, 혹시 장기기증 센터에서 뒷광고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장기를 내가 기증하는데 무슨 뒷광고야. 어림도 없죠. 신청은 맨날 미뤘어요. 나도 되게 겁쟁이야. 사실 나도 완전 거짓말쟁이야. 영상 올리고 그날 내가 신청을 했죠. 이게 왔습니다. 이게 왔어요. 보이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경인지구.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인지구에 샀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오자마자 뜯었어요. 제가 돈 내라는 건줄 알고, 뭔돈 또네?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장기기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볼게요. 따다다다다, 따라다다다, 열었죠?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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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장기기증 희망 등록 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등록증 발급 외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혹시 장기기증 했다고 자랑하고 싶나요? 혜택은 없습니다. 등록증 분실 시에 연락 주시면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없지만 등록증을 또 원하면 드리긴 하겠습니다. 기증 시점이 되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니 평소 본인의 등록 사실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때쯤에는 저희 부모님도 제 유튜브를 보시겠죠? 가족 및 지인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죠? 제가 유튜브 올렸으니까 이 정도면은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열면은 뭐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장기기증 이야기랑 원 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보시면은 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보이시죠? 스티커 보여요? 네, 보면 이제 여기 사후각막, 뇌사장기, 인체조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 작성 안 했어요. 빠라바빠빠. 이게 장기기증 등록카드인데 등록증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 생년월일, 작성일, 연락처, 가족 동의, 이거를 받아서 해야 돼요. 사후각막, 뇌사시 모든 장기, 생존시 신장기증, 인체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시 신장기증 빼고 사후각막, 뇌사시 모든 장기, 인체조직,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거를 기증을 하는 거를 등록을 했고 여기다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할게요. 아, 펜이 안 되네? 아, 펜밖에 없는데? 아, 펜이 안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홈페이지 등록돼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는 게 사실은 이거 하고 싶었어. 애들한테 놀리려고. 나중에 동기들 만났을 때 야, 니들이 의사인데도 이것도 안 했지? 이런 멋진 친구들 하면서 요거 좀 박으려고, 이거를 좀 티내려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붙여야죠. 신분증 어딨지? 신분증? 신분증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이것도.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어? 이거 운전면허증 붙이라는데? 운전면허증 붙여야겠다. 빠빠 빠빠빠빠빠 빠라바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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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빠빠빠빠빠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기증을 한 건 아니고, 네, 기증을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제가 착한 이미지 쌓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장기기증 챌린지 이런 게 있을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요새 뭐지? 아모노르 챌린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닌가? 빰빰 빰빰빰 뭐 지아코 있잖아요. 그걸 사실 제가 하는 건 좀 그렇고, 장기기증 챌린지를 제가 혼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목을 누구를 할 거냐 라고 하면은 댓글 쓰는 사람 우리 구독자분들 하세요. 다른 사람은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전 딱 한 명 구독자분만 지목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지목했어요. 당신이 하시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은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아, 그리고 코로나가 요새 대유행을 하고 있죠. 쫄려요? 쫄리죠? 매스컴 타가지고 의사 유튜버 지는 걸리지 말라 해놓고 대놓고 걸려, 이런 거 기사 떠봐. 나는 그냥 난도질이야. 제가 더 무섭겠죠?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시고 잘 주무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